네, 반갑습니다. 12월 25일이고요. 네. 오늘 저 크리스마스죠? 네.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해가 뜨겠지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 저 가만히 보면은 저 부엉이 바위 생각나지 않나요? 네. 묻혀뒀던 것을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됐고, 네. 잠시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네요. 예. 제가 뭐 저희 노무현 대통령님이 미래를 위해서 또한 하늘에서 다 계획하시고 하늘에서 준비하시는 거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을 왜 곽씨 집안을 들였을까? 예. 그것도 다 뜻이 있고 하늘에 뜻이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보니까 폐가 망신했다는 것. 예,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면 권력에 줄 서서 60년 동안인가 보네요. 예. 권력에 줄 서서 머리 숙여야, 예,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어떤 불의가 저질러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눈 감고 귀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 부지했던 우리들의 600년 역사. 아, 이렇게 나옵니다. 예. 600년 역사가 이 씨들이 그렇게 했죠. 예,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요. 그럼 뭐 역사는 또 숨길 수가 없고 이것을 뒤집어 풀어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 집안 싸움을 대한민국에서 벌여서 예, 자숙들 해야 합니다. 자숙, 예, 자숙. 노무현 대통령 어머니가 가훈이 어머니께서 세워주신 가훈이 야 이놈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젊으셨을 때 가훈이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응?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응? 노씨 집안에서 뭐 무슨 뭘 하겠단 말이냐? 어? 어머니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야, 너 거시기 하지 말고, 응? 그냥 조용히 살아라. 어? 꿈이 이제 원대하고 그런 우리 저 이씨 집안들에서 친일파 이씨들이 국민들 많이 죽였어요, 사실. 예전부터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씨 집안은 좋은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 예전에 보니까 제가 뭐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도 병원에서 치료 안 하고 2시간 동안 그냥 놔두셨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 아닙니까? 예. 두 분이서 저 히말라야 거기 갔다 오셨죠? 뭘 계획하시고 나서, 예, 뭐, 대통령님도 되시고, 경남도지사는, 제가 여기 경남 땅이지만은, 예,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자기들 집안 싸움끼리 희한하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세 분이 계셨는데, 부엉이 바위 올라가서 뭘 하셨는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서 별 희한한 상황이 많이 일어났죠? 예. 다른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천왕봉에 그 경남 양산에 살때 제가 저 천왕봉에 올라왔을 때예그 천왕봉 산신 할아버지가 저한테 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땅을 치고 제가 울었어요. 누가 죽였다고 뭐 제가 그 얘기하면 노씨 집안에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노씨 집안 그렇게 또다 죽일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개혁하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씨 집안 얘기하면 또 이재명이 아닙니까, 또. 참 희한하네요. 이씨 집안들이 아주 그냥 풍지박산을 했네요. 예. 우리 부정선거, 이걸 밝히려고 하시다가, 김재홍 애국열사, 우리 회장님께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것도 이제 밝혀야 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서 사실 조회 확인서를, 띄워보니까, 별의별 게다 나와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서에 보니까, 일련번호, 서버에 보니까, 우리가 선거하게 되잖아요? 일련번호도 나오고 서버에 다 저장이 돼가지고,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조작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전선거를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날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 사전선거는요, 조작이 많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드러났죠? 우편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체국, 뭘로 돼 있어요? 제비로 돼 있죠? 제비. 응? 제가 부산 온강산에 살때 우리 저 강아지 있어요. 제 거는 이제 미나 강아지인데 저쪽에 이제 형님들 거는 제비네. 제비 강아지. 제비야. 온강산에 하면 제비가 유명해요. 거기 저 온강산 꽃동네 있죠? 한번 가보세요. 제비야 하면서 동네 저 산악 그 산에 오시는 분들은 제비 잘 알아요. 제비 보시면 부산에서 잘 알죠, 제비. 북한에서는 꽃제비라고 하죠. 꽃제비. 예, 꽃제비들. 일련번호가 사전투표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표는 일련번호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QR코드, 이런 것이 다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146조, 3항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 익명성이 지금 보장이 되지 않아요. 이게 2014년부터, 시행이 됐다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제 저희들이 살해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이제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님도 시위를 많이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제 그걸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계셔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저렇게 살해했으면 도대체 누구냐 해서 이걸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을 또 드리죠. 투표를 하려면 무슨 투표함에다가 막 보이지 않게 막뭘 이렇게 합니까? 예? 뭐 유리 상자로 돼 있던, 예? 뭐 아크릴 상자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던, 유리 같으면은 옮기다가 또 깨지면은 또 다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크릴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아크릴? 그리고 뭐 플라스틱? 뭐 우리나라 뭐 플라스틱 많잖아요. PC도 많고 PE도 많고요. 페트병 저 원리도 많잖아요. PE 같은 경우는 잘 깨지지 않고 해서 페트 그런 걸로 해도 괜찮아요. 또한 PP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또 투명하게 해가지고 그날 당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저때 동네에서 까는 게 맞지. 어디 옮기고 뭐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국민 것 투표 도둑질 하려고 아닙니까? 이게 다 드러났죠? 프랑스에서는요. 마크롱 대통령님 있죠? 선생님을 사랑한 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께서 그 투표할 때요. 그 플라스틱 그걸로 이제 투명하게 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참 1948년 5월 14일이 독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미국과 또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독립 기념일을 서로 지켜주고 서로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월 14일에서 우리나라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초청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요, 앞으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5월 14일,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들 다 초청을 해서 우리가 만찬회도 하고 연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또 어디야?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서 넘어와서 여기에서 사는 민족들이 많아요. 계속 동방 땅을 찾아서 온 땅이 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앞으로 손님들 마주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요. 고양시 명지병원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제가 고양시 우리 저 박땡땡 형님이랑 가가지고서 이거 부정선거다, 이 코로나 사기다 막 하고 다니니까 파출소에서요, 저희 둘을 갔다가 뭐 이상한 뭐 저기로 해가지고 갔다가 유치장에 집어넣어가지고요, 거기서 아예 죽이려고 약을 얼마나 쏟은가 했지요. 거기서 죽다 살았어요.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그러더니 저희들 가두기 전에 경찰 그 소장님인가 뭐 어떤 분이 뭐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아주 높은 분이 오셨어. 높은 분이 와서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주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가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권력이 참 개같지요? 그렇죠? 보니까 명지병원의 그 이사장이 이왕준이란 분이네요. 이분도 또 친일파인가? 왜또 이씨나 이씨인가? 또 명지병원 이사장이 이왕준인데 질병관리청장이 예전에 정은경 있죠? 예, 정은경. 예, 제가 아우 좀 누워야 되겠어요. 아까 막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 그분이 저 아버지가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질병관리청장 아버지도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뭐 이게 참 신기하네요. 저번에 막 TV 나오니까 얼굴에 막 누구한테 맞았는지 정은경 질병청장의 막 눈이 막 새카매가지고 뭐 싸대기를 맞았는지 누가 때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다른 뭐 그쪽에서 막 때렸는지 막 그러니까 뭐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더니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정은경 저 질병청장 아버지를 코로나로 이거 사기라고 했죠. 이들 엄청납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가. 서울대학교 83학번. 이왕준, 정은경이 친구고 또 논산에 있는 김종민 씨인가? 제 친구도 김종민이가 있는데 김종민 논산. 인천에는 또 송영길 뭐 이렇게 서로 다 친구인가 봐요. 이광재도 있고요. 광재야, 이거 광재도 있고 뭐. 노무현 대통령님이 저 의리들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님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저 병원에서 돌아가셨죠? 제가 말씀드리죠? 2시간 동안 병원에서 그냥 놔뒀네요. 대통령이 암살하셨네? 병원에서? 대통령님까지 이렇게 암살하는 병원들. 코로나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죽이고 이걸로 시체팔이한 자들은 싹 잡아주십시오. 제가 대통령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누가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신뢰와 협동을 통하여서 지금 협동조합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신뢰와 협동. 조선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권력에 맞서 권력교체를 못해왔다. 권력교체를 못해왔다. 조선건국. 제가 조선호텔을 제가 패한 사람입니다. 조선건국. 태조 이성계 해서. 아이고, 참 이거 문제네요. 권력이 싫어하는 말. 권력이 싫어하는 말 했던 사람은 또는 권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이걸 안갚음을 해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그만들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살해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밝혀야 될 시간이 이제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님 또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뭐 집안끼리 자기 큰 집 작은 집끼리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서 뭐 이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이제는 뭐 잘못한 거 법으로 회초리를 들어야지. 회초리 돼가지고 회초리로 이렇게 때려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